오늘은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몹시 내렸다라기보다는 폭우가 내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늦은 오후 들어서 비가 조금 개인 듯해서 제가 숲속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폭우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몹시 세게 불었는데요. 베란다에 있으면 그 소리가 윙윙 이 소리가 들리고 자칫 열어놓은 문도 쾅쾅 닫힐 정도로 아주 바람이 정말 스산하게 그리고 마치 우리 마음을 헤집는 것처럼 그렇게 불었는데요. 꼭 이렇게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또 폭우가 내리고 이런 날씨가 요즘에 우리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음도 산란하고 우리 마음도 힘들고 우리 마음도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가 또 그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비가 쏟아져서 그 비를 쫄딱 맞고 마음이 아주 그냥 푹 젖어서 축 처져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든 날들인데 꼭 오늘이 우리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또 언제 마무리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바람도 윙윙 소리를 내면서 마치 그냥 무엇을 날려버릴 듯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 장마도 비바람도 반드시 끝이 있죠. 때로는 그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뭐 홍수도 나고 또 산사태도 일으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이 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점을 찍지는 않아서 7월 10일이 되면 그것이 정점일지 뭐 시작일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10일 그날 딱 결정이 되면 그날이 정점이 되면서 마침표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하루에 단 한 번에 마무리되지 않고 또 여러 번 또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7월 10일이 마침표가 되는 날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이제 먹고 그렇게 이 장마 기간 폭우도 쏟아지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이런 기간을 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내다보면서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계획을 세울 때 뭐 최선 그 다음에 차선 이런 것이 있는데요. 7월 10일에 또는 7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그 일에 최선과 차선을 같이 생각해 놓으면 우리 마음이 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효과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최선대로 야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겠다 하는 그 최선대로 나면 좋은 것이고요. 또 만일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계속 더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선도 받아들이면서 그 차선책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최선도 좋은 것이고 차선도 좋은 것입니다. 다만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말 좋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바람 또는 기도는 첫 번째는 플랜 A로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플랜 B로 차선의 결과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마 같은 일이 그리고 장마 중간에 어떨 때는 바람도 세게 불고 또 어떨 때는 폭우도 쏟아지고 하는 이런 때에 이런 일이 반드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장마가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폭우도 사라지고 그래서 맑은 날 또 푸르른 날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와서 다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산책을 나오면서 딱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야, 참 요즘에 우리 마음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방송을 제가 또 진행해 드렸는데요. 자, 평안한 마음 또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쓰시고 또 건강도 돌보시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